네, 안녕하세요. 헬파티의 최코치입니다. 제가 PT샵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. 최근에 영상을 너무 많이 못 올렸죠? 제가 PT샵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이랑 공사 이런 것들 너무 복잡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는데 이제부터 제 PT샵에서 차근차근히 하나하나씩 제가 이제 다시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영상, 좋은 콘텐츠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오늘 영상은 제가 간단하게 제가 운동하다가 생각나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운동 중에서 가장 어려운 종목이 어떤 거예요?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깨 운동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어깨 팁을 알려드릴 테니까 제 영상을 한번 보시고 헬스장에서 꼭 어깨 운동 제가 알려드린 대로 따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여러 가지 운동 팁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깨에 대한 고립이에요.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못하는 그 다음에 실수하는 부분이 이 고립을 잘 못하는 부분인데 어깨 같은 경우는 이 가슴 근육과 승모근, 등 근육, 그 다음 회전 근개 여러 가지 근육들이 이 어깨 근육, 삼각근 주위로 둘러싸고 있어서 이 자칫 잘못 운동을 하게 되면 이 다른 부분, 내가 어깨를 운동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이 개입돼서 자극이 받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.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승모근. 이 어깨 운동하다가 프레스 동작, 레터럴 레이즈 하다가 승모근 자극 많이 오는 분들 많죠? 그래서 제가 승모근의 자극 없이 그 다음에 삼두근, 가장 또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삼두근이죠. 이 삼두근의 자극 없이 사용하는 어깨 운동을 알려드릴게요. 우선 간단한 동작인데 밀리터리 프레스 동작이에요. 그 다음에 프레스 동작은 바벨을 꽉 잡은 상태로 내 어깨 넓이 1.5만큼 잡은 상태로 여기서 바로 동작을 취해주지 마시고 그냥 버티기 동작만 하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버티기. 양쪽 날개뼈는 가볍게 모아주시고 승모근은 아래로 쭉 내려주세요. 그 다음에 이 봉은 최대한 턱 살짝 아래로 내린 상태로 버티기만 하시면 돼요. 그냥 버티기. 그냥 눈 감고 30초 정도 버티시면 돼요. 그러면은 한 15초, 20초부터 어깨 자극이 팍 오실 거예요. 그럼 그때부터 천천히 정수리로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다시 올렸다가 다시 천천히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반복해서 개수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되고 이 버틸 때 어깨 자극이 오셔야 돼요. 자극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 또 프레스 동작하게 되면 승모가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깨는 내린 상태로 고정된 상태로 천천히 올렸다가 내렸다. 이 반복을 하시면 돼요. 아마 웬만해서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프레스 동작을 하게 되면 이 삼각근에 약간 찢어질 듯한 자극이 오실 거예요. 그러니 최대한 버티는 동작, 이완한 상태의 동작을 집중해서 자세를 취해주시면 됩니다. 앞으로 제가 좋은 영상, 좋은 컨텐츠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제 유튜브 자주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!